일라 황금통의 빛이요. 나중에 음행에 해미가 누구였는지 기림의 황룡이 승처를 해야 하는지 그 까닭을 전해주시오.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선사께서 내 아들을 지켜줄 것이니 대장군은 위경의 죽음에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찌 백성들의 억울한 죽음에는 눈을 감으시는 것이오이까? 굶주림 때문에 늙은 부모를 산에 내다버리는 자식의 심정이, 부역을 나간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이 어찌 이 대장군의 비통함만 못하겠소이까? 백성들의 목숨 하나하나 또한 위경 못지않게 귀한 것이오. 대장군이 백성들의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때만이 진정으로 황룡이 되어 승천할 수 있을 것이오이다. 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오. 신이 황상폐하의 비통한 심정을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하오나 장차 태자적으나 깨워서 보위에 오르시면 지금 위위경을 처단한 충신들 뿐만 아니오라 그 후손들까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옵니다. 황상폐하 깨워서 태자비를 폐위시키지 않으시오면 태주의 국상은 치러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리 되면은 태주를 시해한 이 일을 빌미삼아 반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었고 황상폐하의 정통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옵니다. 황상폐하, 천대만대를 이어나갈 이 나라 황실과 사직을 위해 용단을 내리시옵소서. 정녕 지임이 태자비를 내쳐야 한단 말인가? 문화시중 태자비의 목숨을 구명하여 주시오. 신 황상폐하여 존명을 받들어 거행하겠사옵니다. 하면 신 이만 물러가옵니다. 내 손으로 며느리를 내치다니 참으로 못할 짓이로다.
현령들을 이끌고 황궁을 빠져나갔사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 황궁은 조짐이 좋지 않사옵니다. 우승선, 사위는 어디로 갔사옵니까? 네, 위위경이 대역죄로 처단된 이후로 장인 사위의 인연을 끊었네. 네, 그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네. 생이사별하게 되실 것이옵니다. 힘을 내시옵소서. 주상공, 대체 어디로 피하라는 것인가? 태우전에 드시오면은 태우패야 깨워서 태자비 전하를 지켜주실 것이옵니다. 어서 소인을 따르시지요. 어찌 황상께서 태자비를 폐위하라는 황명을 내리셨단 말이냐? 대우패야, 태자비를 지켜주시옵소서. 태자.